받기 고합니다. 출가하여 한평생 생활불교 실천을 게으르지 않으시고 정도의 합과 종단 발전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77세 한국불교 법륜정 종종으로 정도들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법자에 경고히 지키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사바세계의 인연이 닿아여 정멸의 세계로 드셨습니다. 삼천대천 제천이시여 부디 오늘의 연결설단을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한국불교 법륜정 종정 영상단 정각대종사 연결식을 봉하하겠습니다. 대웅전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산 정각 대종사님에 대한 추념 묵념이 순서입니다. 묵념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영산 정각 대종사님의 행장 소개 순서입니다. 행장 소개는 법성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정 석정각 큰스님의 행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스님은 1938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서 출생하셨고 1963년 지리산 백장암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1968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대응본사 강원에서 사집, 사교, 대교과를 수료하셨고 시방거를 성만하셨습니다. 1969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대응본사 총무국장을 역임하셨고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하셨습니다. 1970년 목포 보현정사 를 창건하셨고 1974년부터 1991년까지는 한국방송공사 목포지국 자민위원과 목포시정 자문위원을 하셨습니다. 1980년 중화민국 5대 5명 대선사 임재종 제48세 법맥을 전수받으셨고 1991년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정 중앙종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1997년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정 제2대 이사장을 취임하셨고 1996년 무봉당 성우대율사 율맥을 전수받으셨습니다. 1999년 원광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 석사학위를 수여하셨고 1999년 사단법인 군불교진흥회 이사장을 취임하셨습니다. 2000년 한국불교법륜정 제3세 종정 취임을 하셨고 제4세 종정 연임을 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불교법륜정 제7세 종정을 취임하셨고 2024년 7월 4일 임멸에 드셨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1979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고 1982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1994년 국제인권옹호협회 회장 표창을 받으셨고 대한인권협회 한국영맹 회장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1998년 5월에는 대통령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로써 종족 석정과 큰스님의 행장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종이야 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열반송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87년 춘몽 중에 칠전 팔기 도일생하니 문수산중 도서모하다 보니 일점홍일 하서봉이로다. 87년 봄날 꿈속 같았고 일곱 번 넘어졌다 여덟 번 일어나 보니 한평생 일세 문수산중에서 잠꼬대하다 보니 한점 붉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네.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예야 연상당 정각 대종사님께서 극락세계 상품상생 잠시하다가 속히 사바세계에 오셔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앙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결사 종정예야 큰 스님이시여, 어느 인연이 그리워서 말도 없이 고향 찾아가셨습니까? 스님은 늘 종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은 꽃샘 추위와 같은 마음을 내기도 했지만은 저희들을 위해 그러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를 이끌고 원행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종단의 화합이라면은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으셨던 큰 스님이 정말 그립습니다. 어디에 큰 스님 계십니까? 항상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종단을 늘 안정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종정이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겸손하게 어려운 곳을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늘 주시곤 하셨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갈수록 노인들을 소외하는 시기에 오히려 큰 스님께서는 노인 복지기관을 통하여 지극정성으로 노인들을 돌보아 오셨습니다. 실천불교의 자비보살인 큰 스님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니 어느 때 인연되어 다시 오실런지요. 큰 스님의 그늘을 늘 그리워하며 다시 함께 종도들과 함께 탁마하고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왕생 극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사바세계로 오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보성 성진. 다음은 추모 법어를 생전에 하셨던 큰 스님 음성으로 법문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팍 여러분들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주 공영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일일이 호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 그러죠. 왜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겠느냐 하면은 기후백하여 하위양풍이여 피아명월이여 동유백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봄에는 일백꽃이 있게 좋은 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게 좋은 것입니다. 또한 가을에는 밝은 밤이 있게 좋다 그러죠. 겨울에는 신눈이 있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과의 만남이니 이 만남이 얼마나 좋은 날이 되겠어요. 아마 나와 여러분과의 만남은 숙소에 많은 인연이 모아서 오늘 이와 같이 만났을 것이며 오늘 만남의 인연이 앞으로 세세생생토록 더 많은 인연이 되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 법이 조년생이니 역종인연이니라. 아불대상은 상장대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법이 조년생이라. 우주의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한 우주의 모든 법은 인연이다 하면은 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불대삼은 성장예시설. 우리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에 고구정령하게 설교하셨는데 그 설법이 전부 다 인연법을 설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인연이 무엇인지 또한 인연은 누가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연을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요 법을 보는 자는 도를 아는 것이요 바로 도를 아는 자를 부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도사, 이제 저 언덕 너머 피안으로 떠나신 큰 스님의 발자취가 남긴 울림과 우리 종도들에게 끼친 영향만큼 큰 흥기를 가늠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 안 계셨다면 우리 종단은 많은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큰 위기일 때마다 부처님과 같은 밝은 지혜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큰 스님은 늘 낮은 곳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이 세상은 원망하기보다는 힘써 노력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라고 충원하셨습니다. 아직 저희는 보낼 준비가 덜 된 우리 불자 곁을 냉정하게 떠나가신 야속한 스님,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정화를 시키려 활활 타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저희 중생들을 깨우치시고자 타고 나서 한 줌의 재가 되신단 말입니까? 스님의 당부처럼 스님을 목놓아드리는 쓰라린 그리움을 어찌할까요? 스님의 소나무 같으신 삶의 지혜를 가르침은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 때는 말없이 오셨듯이 가실 때는 홀로 가셨습니다. 스님,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또다시 말없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스님, 저희를 기억하소서. 보현정사 불자들을 늘 그렇듯이 큰 스님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큰 스님의 원력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저희 불자들은 게으르지 않고 용맹청진을 할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큰 스님. 불기 1548년 7월 8일 중앙종회 의장 지원. 조사,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연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되었건만 뜻밖에도 한국 불교 법륜종 종정이신 영산당 정각 대종사의 원족 소식에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영산당 정각 대종사님을 존경하며 스님의 큰 가르침을 따르신 법륜종단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사부 대중 여러분들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대표하여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정각대종사께서는 목포 보현정사를 창건하시고 태고 원중국사와 임재중 오명선사의 법맥과 모봉당 성우 대율사의 율맥을 이어서 선교율 3장을 두루 갖춘 선지식이셨습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평소 지역 포기와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후원과 불교 미래의 동향인 청소년을 위한 기부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종사께서는 한국불교법륜종의 종단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신 만큼 우리 곁을 떠나시니 그 슬픔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삼가 대종사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강령 앞에 일향구를 올려 크신 공덕을 추모합니다. 여기 함께하신 법륜종도와 사부대중은 후두자로서 보여주신 스님의 모습과 덕화를 가슴 깊이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가민토의 인연을 거두시고 대적삼매 속에 긴 열반낙을 누리시고 중생 교화를 위해 속한 사바하소서. 불기 1568년 7월 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분향대독. 삼가 석정각 큰 스님의 원적을 모든 불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들과 함께 애도합니다. 평생을 불법과 보살 행을 실천하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차별 없이 자비를 베품으로써 지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자비의 보살이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에 힘쓰셨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재단법인 정각장학회를 운영하시며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불우한 중생들을 위해 동체 대비를 실천하시며 부처님의 자비를 지역사회에 널리 베푸신 큰 스님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립니다. 다시 한번 석정각 종정회와 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불자 여러분, 내빈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법륜종 종적 석정각 큰 스님 영전에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합니다. 아직은 우리 곁에 더 계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시 하는데 그토록 서둘러 떠나신 큰 스님에게 어떤 말로 슬픔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자비를 실천하신 큰 스님께서는 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고장 목포에 보현정사를 창건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셨으며 정각 나눔회를 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평화롭고 온화한 표정으로 중생의 아픔을 두루 어루만지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에도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석정각 장학재단을 설립하시어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큰 스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부디 극락 왕생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이기호입니다. 대종사님의 갑작스런 입적에 참으로 황망한 마음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영산당 정각 대종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추도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0년 제가 목포시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대종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이후 2005년 유발상좌의 인연으로 대종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게 어지린 마을촌 인촌이란 법명을 주시고 속가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후로 제가 공직생활을 이어오고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으로 일하기까지 늘 큰 조언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늘 기도로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회자 정리를 알기에 이회를 받아드립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 큰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 법륜종 정정 영상당 정각 대종사님의 왕생 극락을 기원 드립니다. 편안히 가시옵소서. 불기 2568년 7월 8일 이계호 인천 합장. 열반에 드신 법륜종 종정 영산 정각 큰 스님을 추모하며 애도합니다. 큰 스승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으로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스님다운 삶의 마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열반송에 여기 보면 일점홍일 하서봉이라고 그래서 한점 붉은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열반송을 남기셨는데 스님의 한평생과 참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렇게 서산에 해가 지고 나면 해를 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스님을 잃은 깊은 상실감과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의 방향을 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스님이 한평생 살아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스님이 살아왔던 그 일생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가 바라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겠다는 다짐의 연결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정각 스님 보고 싶습니다. 벌써 그립습니다.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수많은 보살행 불자들의 보시와 보리 마음, 호학을 가르치시는데 일생을 바치신 우리 큰 스님, 1970년 보현 정사를 창립하시고 지금껏 하루같이 새벽 예불, 사시 법회, 이로 법회를 빠짐없이 열으시고 법문하시며 수많은 신도들의 수행 도량, 기도 도량으로 품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큰 스님의 자비와 나은 눈물을 배우겠습니다. 법문과 가르친 법당 문을 여시고 환한 미소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을 배웠고 불도를 배우고 불경을 암송하며 저희들 갈 길을 밝혀주신 큰 스님 은혜의 경배 드립니다. 이제부터 큰 스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큰 스님의 수많은 주옥 같은 법문과 베풀어 주신 온정을 다시 한번 새기며 법문을 등대 삼고 큰 스님의 발자취를 빛내면서 불도를 수행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 갈 길을 인도하소서. 영산 정각 대종사님, 마음의 등불이시고 이 시대의 큰 스님, 정멸 보공에 드시옵소서. 왕생 극락하옵소서. 다 함께 지장보살 2004년 7월 8일 보현정사 여신도 회장 이충은 정각스님이 저보다는 석 달 전에 출생을 하셨는데 또 먼저 가시게 돼서 참 내 자신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인연으로 또 이렇게 목포가 사실은 부산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쭈그러져 버렸어. 6.25 때 당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정각스님이 목포에다 이렇게 좋은 절을 해서 여러 제자하고 신도들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 보니까 대단하셔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노래나 한 자리 해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자고. 푸른 하늘은 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 또 간다 서쪽 나라로. 서쪽 나라가 어디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형이 사실은 나보다도 더 나 이제 석 달 많지만 공부를 더 많이 했어. 나는 속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법문한다고 나발만 불었는데 오늘 와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을 뵙고 더 존경심이 나서 내가 식순에도 없는데 뭐 인사나 한번 할까 그래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잘 모셔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의 순서입니다. 순서는 장례 위장 스님, 원로 원장 스님, 중앙 정회 의장 스님, 큰 스님 상자 스님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전 포교 원장이신 암도 큰 스님, 이어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네임 스님 헌화 분향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이신 도성 스님, 상임이사 여래종 총무원장 명한 스님, 상임이사 하음종 총무원장 하응 스님, 이사 손남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이사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이사 영하종 총무원장 법방 스님, 이사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이사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 이사 연물종 총무원장 옹광 스님, 이사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이사 정토종 총무원장 해선 스님, 이사 진원종 총무원장 해천 스님, 이사 불의종 총무원장 도원 스님, 이사 종단 미타종에서 부원장 해성 스님, 이사 종단 범하종에서 전랍교구 종무원장 정각 스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신 진관 스님, 이상은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서 헌안을 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 언덕 넘어 피아노 떠나는 큰 스님의 발자취가 남긴 울림과 우리 종도에게 끼친 영향만큼 큰 크기를 거듭할 수 있어 그다지도 절 깨달아야겠단 말입니다. 큰 스님 안 계시면 우리 종도는 많은 시련과 결론을 겪었을 것입니다. 큰 위기 때마다 부처님과 같은 밝은 지혜를 우리에게 펼쳐 주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늘 낳는 곳을 먼저 챙기고 이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힘써 노력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라고 충전하였습니다. 부디 저희를 기억하여 주소서. 보현정사 불자님들과 늘 그랬듯이 큰 스님의 따뜻한 손길을 원만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큰 스님의 원력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그 불자들과 괴로우지 않고
용맹정진하여 그것을 맹세합니다. 남방환의서이게 부승열의 불유한 대자자이빈 신원적 영산당정각 대종사강령 정유리 서이계종 귀명부승열의 불람서방극락서이게 아이미타불유한 대자자이변 신원적 영산당증각 대종서강령 백유리 서계종 위명아입니다. 아불라무 북방무 서계 부동전불 유원 대자자이변 신원적 영산당정각 대종사강령 흥유리 서이계종 귀명 부동존 부알라무 중방화장 서이계 비로자나불 유원태자저이빈 신원적 영산당정각 대종사강령 황유리 서이계종 귀명 비로자나보 아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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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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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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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자 뒤에 또 와 일로 와 뒤로 와. 원단은 뒤로 와. 가. 네. 가서 저거 올리시면 돼. 자 이형 모시는 시원입니다. 제가 앉겠습니다. 네. 자 됐어요. 이제 미래면 됩니다. 자 미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이 들어갈게요. 이제 투표 보십시오. 네. 자 형님이 하나 둘. 됐어. 조금 맛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해요.